어떻게 20년이 지났는지 정말 꿈만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개척할 때는 저는 이제 뭐 한두 사람 함께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으로 참 감사하다 하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2002년도 9월 1일 날 여기 입당했을 때 여기 너무 넓더라고요. 이렇게 넓은 곳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때는 사람이 그렇게 없지 않았습니까? 한 50명 정도. 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비좁을 정도로 많은 성도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죠. 먼저는 저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가 안정화될수록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지금의 교회로 부흥케 하셨습니다. 오늘은 아까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 20년 한중사랑교회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녀들 모아놓고 얘야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들은 그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유언이라 하죠. 유언은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셨어요.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렇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살아계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성은 대단하죠. 우리가 늘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하죠. 자, 28장 16절, 1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걸 인정하는 분도 계셨지만 17절에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에게 다음에 명령을 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사실 부활을 의심한다는 것은 제자들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완전히 내가 준비가 되고 충만해야지 하는 줄 아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그 19절 말씀 제자를 삼으라 하는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저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천국과 지옥이,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수학을 좋아하는, 눈에 탁탁탁탁 보이고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천국 지옥? 무슨 말이야? 안 가봤어. 십자가 부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의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제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잘 해답을 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진 과정이긴 했지만,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라 명령을 하시잖아요. 준비가 안 됐는데, 십자가 모르겠는데, 부활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전도하라는 감동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겠습니까?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했겠습니까? 했죠. 왜냐하면 제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아주는 무릎 꿇고 결심을 하고 서원을 했다고요. 예수님,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힘들다고 안 하겠습니다. 속으로 딴 생각 안 하겠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주 결심하고 서원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고 기도하면서 다짐을 한 것이 지금까지 이르고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잘 몰라, 그냥 교회 오는 거야 이런 생각 가진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에게나, 난 제자야,
나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 위해서 내 인생 바치겠어 하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 순간 하시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준비가 된 성도나 준비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똑같은 명령, 마지막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나면 하고 힘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은 1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으라 합니다. 제자로 삼으라 합니다. 제자로 준비가 안 된 제자들에게도 제자로 삼는 사역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로 삼는 사역은 예수님 닮은 제자를 낳는 일을 하라 이거죠. 모든 성도들에게.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준비된 제자인가 아직 준비 안 된 제자인가?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필요한 말씀인가 필요하지 않는 말씀? 다 똑같이 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제자를 삼는 사역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를 삼는 과정을 3단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1단계가 뭔지 보죠. 자, 1단계는 저기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가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19절 밑에 보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라 하십니다. 3단계는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3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차근차근 감당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1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가스라는 것을 뭐 이제 원문을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멀리 아프리카까지 러시아까지 가라는 이런 광범위한 단어보다는 먼저 내가 있는 곳에서 삶의 터전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있는 집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전할 대상에게 찾아가라는. 우리는 그래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전화해도 그 사람 안 와요. 우리 교구장님도 그래요. 내가 동영상 보내도 그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안 봐요. 내가 전화하면 우리 성도들 안 받아요. 자, 이런 우리 교구장님들을 가는 교구장에 앉아있는 교구장. 어떠세요? 어디에 속합니까? 찾아가는 교구장이 돼야 되는 거죠. 찾아가라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에 개척했을 때 5명, 자고 5명이 처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2001년 2월 18일 이제 우리 한중사랑교회다 하고 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까지 5명이니까 이 4명의 성도들이 어떤 때는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뭐 두세 명, 서너 명 이렇게 이제 매주 전날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아주 초기였어요. 그 예배 드리는 한 자매님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늘 이렇게 조그맣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좀 답답했던가 봐요, 본인도. 그때는 제가 전도사죠. 전도사님, 내 동생이 대림동에 있는데 오늘 휴식하고 있어요. 우리 그 집에 한번 가볼까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죠. 그럼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했더니 전화하고 뭐 오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대림동에 있는 동생 집에 찾아갔어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그 부부가 이불 피고 자고 있어요. 이 언니가 지혜롭게 말했나 봐요. 내가 간다 했나 봐요. 우리가 간다 안 하고 교회에서 간다고 안 하고 내가 간다고 하니까 언니 오면은 뭐 일어나기 싫고 뭐 여기 발치에 앉으라 하지 마 하면서 계속 자고 있은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사람이 뭐 서너 명이 같이 이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이 자는 사람도 깜짝 놀라고 우리도 그럴 일이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돌아가나 들어가나 어떻게 했겠습니까? 들어갔죠. 깨웠죠. 일어나라고. 앉혔죠. 우리가 이불을 걷어주고 앉으시라 하고 눈도 비비시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 하나 중간에 놔두고 이제 너무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 저 얘기 이 얘기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르고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고민해서 어쩔까 하다가 딱 결심했어요. 주님께서 오게 하셨고 주님께서 하게 하신다 해서 자 성경적 폐쇄야 해가지고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초기 때는 가는 곳마다 만나면 예배를 드리고 만나면 전도를 하고 하루에 예배를 몇 번 드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수없이 수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고요.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실 텐데 제가 이제 개척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2002년도 8월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걸쳐가지고 중국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는 2002년도 그때는 거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불법이에요. 그때 우리 교회 성도가 주일날 예배 나오는 성도는 10명, 20명도 안 되는데 1년 정도 개척하고 1년 후에 우리 교회라고 등록하신 분은 한 50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보면은 전화를 중국이 매일매일 하는데 음성만 들어요. 그때는 영상통화 잘 없어가지고 그 얼굴을 몰라요. 가족들 보고 싶고 목소리만 들으니까 애간장이 녹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나는 갈 수 있는데 나는 가도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성도들 얼굴을 중국에 보여드리고 중국에 있는 그 가족들 얼굴을 내가 여기 보여드리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 사역자들이 없었어요. 저 혼자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대강교회 수석 부모사로 수석 장로님을 섬기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저 비디오 카메라 만지는 것도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온 성도님들 내가 이제 몇월 며칠 중국 가니까 중국에 영상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다 오세요 해가지고 여기 딱 앉아가지고 인터뷰하듯이 이제 앉아가지고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얘기야 누구야 누구다 엄마다 보고 싶다 뭐 이래가지고 잘 있나 키가 컸제 이래가지고 그 영상을 전부 다 찍어가지고 비디오 테이프에 제가 그거를 녹화를 며칠을 했어요. 텔레비전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비디오 테이프 전부 다 그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에 갈 때 저는 처음 갔어요. 중국은 처음 갔어요.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자기 가족 누구 보고 나보고 하얼빈 공항에 나와라. 그러면 누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버스를 타고 해림까지 와가지고 해림 어느 집에 가면은 또 사람들이 모인다. 이래가지고 저는 중국이 그렇게 넓은지도 모르고 4박 5일만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해림, 목단강, 벌리, 개서. 근데 그게 도저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막 한 달이나 있을지 알고 오니까 우리 집에서 자고 가세요. 우리 집에서 하루 놀다 가세요. 이러는데 그 말을 제가 못 들어주고 탁 앉아가지고 촬영하고 또 움직이고 움직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한 집에 다 모아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해림 사람 다 모으고 강북 사람 다 모으고 이제 개서 가서 사람 모으고 벌리 가서 사람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찍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목소리만 듣던 자기 엄마 아빠 그 소리를 듣고 애들이 어쩌겠어요. 얼마나 울고 엄마 엄마 하고 울고 하여튼 그런 이제 중국도 눈물바다. 그걸 찍어왔더니 그걸 다 찍었어요. 그때 한국에서도 눈물바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직접 가서 다 해요. 제가 어떤 그렇게 할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겁도 없이 뭐든지 생각만 나면 바로바로 그냥 추진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가서 제가 만나는 사람도 어떻게 했겠어요. 복음 전하고 내 따라서 기도하세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세상 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하라면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영접도 다 시키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한테 복음 영접한 분이 한국에 또 오셨어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가 되시고 지금도 집사님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한국과 중국을 이어서 그렇게 20년 전부터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예.
또 거기 가서 이제 저기 이제 이름이 나오네. 박우선 집사님, 이금주 집사님 다 이름이 나오는데요. 또 박연옥 집사님 또 어머니를 제가 가서 영접을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몇 달 후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김서아 집사님 시어머니도 거기 계셨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그분은 미리 믿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보낸 우리 전도사님 왔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눈이 안 보이니까 낮이나 밤이나 깜깜하다. 그래서 밤에 가끔 내가 남들 잘 때 밤에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그 주무시는 하나님 깨우면 안 되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아무 때나 기도하십시오. 하여튼 그분이 이제 한국에 또 오셨고 우리 며느리의 지극정성으로 천국 가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이루다 말할 수 없을 20년 세월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자 1단계 뭡니까? 가라 하죠. 제가 만약에 예배당 하나 세워놓고 왜 성도들이 안 오지? 하면 지금의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찾아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수시로 말씀을 많이 했죠. 그죠? 어떤 성도 안 오고 주일날 여기 복도에서 놀고 있는 성도 내가 왜 교회 안 옵니까? 하니까 도망가고 나는 잡으러 가고 그분이 옥상까지 도망가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나하고 1대1로 막 부딪혀서 왜 그래요 선도사님 이런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아다녔죠. 찾아다녔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가라 하십니다. 1단계 가라. 자, 나는 가는 사람인가?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동영상을 보내요. 우리 교구장님. 그럼 성도들이 교구 동영상 받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도 않는다 하면은 저 사람 내 전화 안 받아요. 끝나면 안 되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관계로 인해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신에서 오시는 분들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사돈의 팔촌이고 누구 동생이고 며느리고 딸이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신원을 알려고 하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사는지 보려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내서 찾아가면 되죠. 그렇게 교구장이 찾아오는데 얼마나 감동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 찾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은혜를 입은 자나 주님을 모르는 자나 모두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가 환영받지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메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를 하고 막 심하게 격하게 대적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난 마음 상해서 저렇게는 못할래요. 내가 뭐 이거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내가 욕먹으면서 이거 할 일 있어요? 막 안 할래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내 마음 상한다고, 내 마음 힘들다고, 내가 욕먹었다고 주님 일을 한다 안 한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는 영적 세계의 일을 모르고 세상에서만 사는 저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죠.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죠.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아무리 나를 욕해도 핍박해도 그 사람 밉지가 않아요. 화가 안 납니다. 내가 인간의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욕먹으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라. 왜? 저 사람들이 모르고 들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전도하면서 또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면서 얼마나 핍박과 모함과 조롱과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예 그렇게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화가 안 나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요. 마음이 아파요. 이 하나님의 법칙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저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자, 우리도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땐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욕해도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도리어 그렇게 하는 그 대상이 불쌍해요. 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하나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18절에 보시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나아가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이지만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보내주신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그러므로 내 힘 의지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 의지하여 우리 예수님 권세 의지하여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야 할 곳에 찾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19절에 세례를 베풀라 하는 겁니다. 자, 세례를 베푼다고 하면은 우리는 목사님이 그냥 세례를 베푼다 하는 말로 해석을 해서 저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를, 예, 안수받은 사람이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이 세상에는 있지만, 여기에서 이 말은, 자,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자녀 되죠. 세례를 받으면 귀에 소속이 되죠. 그런 사역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는 그 상대가 그래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 되고 교회 와서 등록하고 교회의 성도가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서 전할 때 아멘,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영접하고 교회 와서 등록하고 예수님 열심히 믿는 이런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열립니까? 어떻습니까? 그 얘기하면 그냥 고개가 싹 수그러지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서 세례를 베풀기를 원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사탄의 결박 아래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될까요? 저희 교회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첫 번째,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두 번, 주님 의지해야 되겠죠? 주님 의지하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냥 교회 가면 복받는다, 교회 가면 문제 해결해준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와도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를 하고 싶으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대1 양육을 하잖아요. 그걸 배워가지고 나가면 그걸 듣고 아멘 하고 쫓아가면 하나님 자녀 되거든요. 그런 훈련을 또 받아야 되지만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가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감격해서 야, 너무 좋은데 나도 저 예수님을 믿자 하는 마음이 되어서 마음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도구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하면은 무한한 사랑으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개척교회 때
이제 정말 성도가 얼마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그렇게 못하는데 성도가 얼마 없으니까 어떤 집사님이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군산에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때는 모두가 불법이고 건강보험도 없고 하니까 수술비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눈이 펑펑 오는 날 제가 이제 운전을 하기는 하는데 길을 잘 몰라요. 그리고 눈이 오는 날 여자가 좀 담이 약해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그날은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 울산에 혼자 계시는데 이렇게 명절날 아니고 이게 눈이 펑펑 오는 날 무난한 적이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떤 가족보다 어떤 식구들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보살폈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보시면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얄밉죠, 그죠? 집안일 안 하고 가족들은 안 챙기면서 교회만 그렇게. 근데도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또 이제 앞으로 여러분 동영상 보면은 그 성탄절 이런 것도 보이는데요. 처음에 성탄절은 24일 날 밤에 한 11시, 8시쯤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놀았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1시나 2시쯤 됐을 때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집에 가야 된대요. 집이 어디냐고 했더니 저기 의정부 지나서 어디 뭐 동두천 뭐 저기 아주 시골이었어요. 자, 12월 24일 날 밤에 성탄절 전야죠.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에 얼마나 추워요. 그때는 또 막 눈이 펑펑 그때도 날리고 빙판이 다 얼어져 있었어요. 근데 저는 길을 몰라서 길 아는 곳도 잘 가기가 어려운데 길 모르는 아주 시골을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왼쪽 오른쪽 따라서 진짜 덤벙거리면서 갔는데 수산길로 그 농촌길로 들어가니까 거기는 뭐 이제 제설기도 없고 해서 막 차가 길이 아주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르막을 올라가고 내리막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차가 갑자기 거기서 몇 바퀴를 그냥 돌아버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하여튼 막 그렇게 가슴을 쓰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예, 동역하시는 분 없이 저 혼자 하니까 저는 낮이고 밤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게 그냥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저를 보고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전도사님이 우리를 모아놓고 얻는 이익이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분명히 우리를 모아놓고 전도사님이 얻을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더라. 살피기 시작하고. 그래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니까 내가 얻는 이익은 하나도 없거든요. 손해보거든요. 그게 이제 인정이 되고 인식이 되니까 성도님들이 그제서야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런 거구나.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너무너무 많이 주고 헌신하고 달라하지 않고 뺏어가지 않고 무조건 주기만 하니까 그제서야 우리 성도들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이게 하려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무한한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다단계나 뭐 영업행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도들 모아놓고 너 우리 화장에 우리 다단계 너 화장품 하나 사면은 식료품 하나 사면 아톰이나 뭐 아메이나 이런 거 사면은 서로 이익이잖아. 그러니까 니도 이익이고 나도 이익이다 이러지만 그 교구장을 보는 그 성도는 그 교구장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저 교구장이 나를 통해서 돈을 버는구나. 교회에 나온 이유가 저렇게 이익 보려고 오는구나.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정녕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생산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익 얻을 생각하지 마시고 손해보는 걸 보여드려야 돼요. 무조건 헌신하시고 무조건 섬기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감동을 주는 전달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빈말만 하는지 전화해서 교회 와라 성경 읽자 이 얘기만 하는지 이 얘기를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이 훅 하고 움직일 수 있는 헌신이 나한테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헌신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교회를 어디 가나 소개하시고 선전하시고 해서 가정집에서 일하시는 그 주인이 이제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지 와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국분들 모르는, 한국말을 모르는 분들을 따로 모아서 지금 중국어 예배 교구가 중국어 교구가 되도록 헌신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침 7시부터 변함없이 5년, 6년간 일찍 오셔서 그 자리 지키면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새벽 첫차 타고 와서 애찬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수백 명 전도 대상자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시면서 전화하시는 이런 굉장한 전도의 전도자도 계시고요. 이런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지금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3단계를 가야 됩니다. 3단계가 뭘까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이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은 성경을 머리로만 알고 머리에만 암송하라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이게 3단계인데 제가 봤더니 지금 이제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한중사랑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생산이 되도록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첫째, 가라. 가야, 가는 거 해야죠. 두 번째, 세례를 주는 거 해야죠. 그 다음에 3단계가 마지막 단계인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단계를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교회 오자고 해도 안 오는 사람을 어떻게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은 딱 하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보시면은 아들이 꼭 아빠를 닮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저희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걸어갈 때 발을 이렇게 띄고 걷지 않고 바닥에 끌고 다녀요. 우리 두 아들이 똑같이 끌고 다녀요. 배우더라고요. 똑같이 배워요. 마찬가지예요.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고 여러분들과 같은 자녀를 낳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 나를 적용시키고 회개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3단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맨날 설교를 느낀 좀 적어라, 결단 적자, 이런 우리가 캠페인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내가 제자 되는, 그래서 나를 보는 딴 사람을 제자로 삼아가는 이런 우리가 단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얼마나 동참하십니까? 함께 동참하시기 바라고요. 더욱더 말씀 붙들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아를 성찰하는 성숙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이제 사역을 하려면 먼저 저부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나부터 더 성숙해져야 되겠다, 더 장성한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근데 이거 가능하죠. 왜냐하면 20절에 내가 너와 평생 함께하리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들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 성령과 함께 내주한 성령님 모시고 살아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순교함으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의 예, 현대 기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우리 주님 의지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나아가는, 내가 제자가 되고 나와 같은 제자를 낳는 예,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